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영어공부의 열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원서 읽는 방법을 살짝 바꿔봐가지고 새로운 원서 읽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영어 원서를 어떻게 읽었냐면 한권을 3일 아니면 4일 안에 다 읽겠다 이런 목표로 속도, 빨리 읽기 방법으로 읽었어요. 그렇게 영어 원서를 읽은 지 지금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안 찾아보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답답하다, 이 단어 때문에 줄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찾아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챕터에 모를 단어를 10개 이하로 찾아가면서 빨리빨리 영어 원서를 읽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영포자가 꿈꾸는 영어 원서 쉽게 읽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부경진님은 영어 원서를 처음 읽을 때부터 모르는 단어를 꼼꼼하게 찾아가면서 읽으셨다 그래요. 단어 카드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거기다 단어를 쓰고 뜻도 적고 영어 발음도 적고 몇 페이지에서 나왔는지도 적고 그리고 그 문장도 적고 그런 식으로 만드신 단어 카드가 지금 이만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까지 너무 대충대충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이틀 동안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읽은 책을 다 다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후회해봤자 이미 지난 세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는 그렇게 빨리 읽으면서 뭔가 눈에 띄게 읽은 책이 쌓인다는 느낌, 그리고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하는 그 연습, 그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작가님의 방법과 내 방법을 조금 섞어보자, 조금 영어 원서 읽는 방법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읽은 책부터 그 방법을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 뉴베리 메달 받은 책이고 추천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 정말 좋아요. 인디안 학생이 백인 친구들만 가득한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성장소설인데요. 되게 유머러스하면서도 슬프고 그러면서도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전 어떻게 읽었냐면 먼저 책을 3등분해서 나눴어요. 그거는 저의 오랜 습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이 정도를 읽겠다 이런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을 다 읽고 나면 와, 3분의 1이나 읽었다 이런 목표를 잘게 쪼개는, 그래서 성취감을 올리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3등분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작은 메모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찾아서 적고 뜻을 찾아서 옆에다 적었어요. 문장까지는 적진 않았고요. 대신 책을 읽으면서 외워두고 싶은 문장, 그리고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만날 때마다 메모지의 뒤편에다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이렇게 앞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니까 좋은 점이 정말 그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느낌? 대충대충 넘기는 게 아니고 꼭꼭 씹어서 이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외워두고 싶은 문장을 적어두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동안 읽던 책들에서 적어두고 싶은 문장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었거든요. 한 가지 단점은 저는 책을 좀 이렇게 누워서도 읽고 소파에 기대서도 읽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적어야 되니까 한 자리에서만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3, 4일에 한권 읽는 거를 목표로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이렇게 꼼꼼히 찾아가면서 읽으니까 아무래도 책 읽는 시간이 조금 느려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 많이 두꺼운 책이 아니었는데도, 읽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방식으로 좋은 책을 골라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원서 읽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원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랑 꾸준히 영어 공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